예, 지금부터 프로젝트 관리 도구, 그 중에서 구글 코드라고 하는 이 서비스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 수업을 함께 하실 분을 옆에 모셨는데요. 예, 가수님이십니다. 가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가수님은 가수가 꿈이셔서 가수라는 닉네임 쓰고 계시죠? 네, 저도 종종 까먹긴 하지만 이제. 예. 우리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그 서브 버전 할때 이미 같이 출연을 하셨고요. 이 가수님은 그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프로젝트 관리 도구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의 역할이나 쓰임 같은 게딱 와닿는 게 있나요? 프로젝트 관리 도구요? 예. 글쎄요. 프로그래머들은 많이 쓸것 같은데, 들어본 건 없는 것 그 프로젝트는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들에게 프로젝트라고 하면 같아요. 네. 어떤 프로그램 또는 앱 이런 것들 또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일 테고요. 뭐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책 쓰는 걸 테고 뭐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는 건물을 짓는 게 프로젝트겠죠. 바로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하나의 큰 단위의 어떤 작업이 있을 건데 네. 아시다시피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업무를 분장하는, 분배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중앙에서 어떤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들을 보통 프로젝트 관리 도구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슈 트래커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추적한다는 뜻이죠. 트래커란 말은. 자, 그럼 구글 코드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구글 코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이름에 이미 나와 있죠. 구글 코드예요. 그래서 뒤에 코드란 말이 붙은 것은 구글이 이제 개발자들의 회사죠. 프로그래머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만들거나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제공한 솔루션, 즉 구글 코드라는 것을 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글 코드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글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픈소스여야 합니다. 예, 상업적인 솔루션은 구글 코드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이미 구글 코드에서 호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호스팅은 서비스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오픈소스가 필요하다. 그럼 그거를 이 구글 코드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그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용법을 이 구글 코드 서비스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추상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모습을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URL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code.google.com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구글 코드의 홈페이지예요. 예, 여기 있는 구성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 사이트, 이 홈페이지가 종종 바뀌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것과는 디자인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골격, 구조, 뭐 이런 것들이니까 뭐 달라져 봤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제일 먼저 Create New Project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 코드에서 마치 구글 지메일이나 아니면 구글 문서 도구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떤 계정을 만드는 것처럼 자신의 계정을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구글 코드에는 여러분들이 구글 코드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진행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jQuery를 클릭해 보면 jQuery라고 하는 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기반에서 이 제작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뭐를 볼까요? 다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있는 예, 거죠. 무조건 오픈소스만 구글 코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일 첫 번째 있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거 어떻게 있냐. WeQuery라고 읽을게요. 그 WeQuery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홈페이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요 부분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들. 이건 어떤 프로젝트인지에 대해서 써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어떤 변천사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릴리즈 요거는 버전들이고 버전별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요거는 뭐 어떤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레코딩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계속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자, 그러면 옆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구글 코드가 제공하는 또 다른 서비스. 즉 어떤 프로젝트를 다 끝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할 때 요 구글 코드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람들이 그걸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서버에 설치한다거나 요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능 다운로드고요. 그다음 위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위키피디아 할 때. 그렇죠. 위키는 어떤 정보를 조직화하고 정보를 담아내는 그런 도구로서 위키이죠. 그래서 이 구글 코드는 기본적으로 위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지식들이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 서비스 또는 이 앱에 대한 사용법들 그런 것들을 위키에다가 추가시켜서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식들 같이 공유해야 되는 지식들을 정리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이슈들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네. 내가 만들었는데 어떤 버그가 있어요. 또는 어떤 기능을 개선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그 각각의 사안들이 하나의 단일 업무거든요. 그 업무들을 마치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는 것처럼 하나하나 추가를 시켜서 이제 어떤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이 일은 우선순위가 높은가, 또 이 일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뭐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이슈인지, 그런 것들을 이 그런 상태들을 변경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이슈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스는 뭐냐면 자, 우리가 버전 관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여기 버전 관리에서 서브 버전으로 가고 그 중에서 저장소라는 곳에서 제가 구글 코드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죠? 네. 그래서 구글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의 저장소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저장소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소스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면서 들어가 보면 브라우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라우즈는 뭔가 탐색한다는 뜻이죠. 뭘 탐색하냐면 현재 위쿼리라고 하는 저 프로젝트의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테니까 네. 그 소스를 탐색하는 기능이에요.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여기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트렁크로 들어가면 자, 이 프로젝트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소스 코드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소스 코드예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웹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저장소라는 걸 구글 코드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자신의 그 작업하는 개발하는 컴퓨터에다가 다운을 받아서 수정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이 구글 코드라는 이 서비스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되는 그 버전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작업한 내역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작업한 내역 이런 것들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은 제가 얘기하는 이 소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소스라고 하는 거 요거 버전 관리 그 저장소라고 하는 거는 보통 프로젝트 도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쓰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걸 모르고 앞에 있는 위키나 다운로드나 이슈 같은 것만을 위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각각이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기능이니까요. 네. 자, 뭐 궁금하신 점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쿼리라는 거에 대해서 각종 이 사람들이 작업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네요. 예. 그러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고 그거를 구글 코드에 공개하면 모든 사람이 다운받을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요 체인지를 클릭하면 여기 리비전이 있죠. 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한 내역들이에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 리비전 2204번이라고 하는 저 버전은 자, 이 세 개의 파일이 수정됐는데 디프를 클릭해 보면 그 파일에서 어디가 수정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누군가가 수정을 한 건가요? 그렇죠. 누군가가 수정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는 권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어서 다운은
여기 있는 소스 코드는 누구나 내려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서 자기의 맥락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수정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반영하는 건 이 관리자가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럼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네. 자, 구글 코드가 어떤 기능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네, 알겠네요. 예,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하는 게 프로젝트 관리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상에는 구글 코드 말고도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 도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트랙이나 아니면 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뭐 GitHub 뭐 이런 것들 GitHub도 있고 레드마인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되게 많은데 각각의 특성들이 있고 그 특성마다 되게 훌륭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 구글 코드라는 서비스도 써보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툴들을 잘 리뷰해 보시는 것도 이 자신의 행복한 프로젝트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글 코드가 최강의 장점은 뭔가요? 일단은 공짜고 네.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구글 코드 자체로 들어와서 구글 코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에게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요. 그럼 자신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유통 채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유통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 갔다 하면 좋은 유통 채널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코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생성하고 이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